그렇게 고민이 많나요? 고민 안 하게 됐어요. 밤에 잠도 안 온단 말이에요. 의사가 수면 부족이면 오진할 확률이 높은데 이 환자 상태 체크하기도 어렵겠는데요.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요? 고민은 퇴근 후에 하고 지금은 일합시다. 선생님, 할말 있으면 해요. 좋아요. 얘기하죠. 저 그동안 오 선생님한테 섭섭한 거 많았어요. 아시죠? 네, 알아요. 미안하게 생각해요. 아주 많이요. 창훈 받아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. 떠나야 한다는 생각도 바뀐 것도 아니고요. 하지만 왜 여기에 남아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고민해 볼게요. 좋아요. 그렇게 해요. 오늘 저녁에 영화 구경이나 하죠? 저녁도 같이 먹고요. 왜 웃어요? 좋아서요. 어이가 없네요, 정말. 사람 속에 그렇게 태워놓고. 차차 갚을게요. 그럴 시간 줘요. 어디서 나온 노랫소리예요? 이거요. 짜잔. 아니, 웬 라디오예요? 하루 종일 가게에서 멍하게만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하잖아요. 세시봉에서는 그래도 항상 음악과 함께해서 몰랐는데 음악도 없이 있으려니까요. 가게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 있죠. 아니, 그래서 저걸 어디서 샀냐고요? 아이, 글쎄. 아니, 내 마음을 어떻게 귀신같이 알고. 조금 전에 할부 장사가 딱 들어오잖아요. 아니, 그래서 저걸 지금 할부로 샀단 말이에요? 네. 어때요? 달봉 씨도 힘들게 배달하고 들어와서 노랫소리 딱 들으니까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지 않아요? 아니, 피곤이 가시긴 뭐가 가셔요? 지금 없던 자리까지 확 밀려오는데! 아유, 시끄러! 이 라디오 하나 살려면은 내가 배달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알아요? 어? 아니, 통장을 맡겼으면은 한 푼이라도 더 모을 생각을 해야지. 자꾸 이런 식으로, 어? 돈쓸 궁리만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? 어머! 어머, 달봉씨 너무 에티켓 없이 말한다. 아, 뭐 나는 여기 앉아서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줄 알아요? 나요, 손님 오면 살펴주죠? 배달 전화 오는 거다 봤죠? 그리고요, 요즘에는요, 나 장보 관리도 하잖아요. 아니, 누가 일안 하고 논대요? 지금 그랬잖아요. 앉아서 무슨 돈쓸 공리만 한다고. 아니, 애 앞에다 놓고 왜또 싸워? 아줌마가 라디오 샀다고 아저씨가 화났어요. 뭐야? 아니요. 하루 종일 가게에서 따분할 것 같아가지고 할부로 라디오 하나 장만했다고 지금 이러잖아요. 아니, 나한테 진작 말이라도 했으면은 내가 중고라도 한대 구해왔을 거 아니에요. 신혼인데 새거 하나 사면 어디가 더 낫나요? 아니, 어차피 쓰다 보면 다 중고 될 텐데 왜새 거를 사요? 아니, 그럼 결혼도 과부하고 아주 나하고 왜 결혼했어요? 뭐예요? 아니, 어차피 나도 늙으면은 다 중고 될 텐데 왜 나한테 나하고 결혼을 했냐고요? 어머! 할매! 아니, 왜 나한테 소리 질러? 내가 안 그랬어! 저거 당장 갖다 줘요. 싫어요. 아, 갖다 주라고요. 싫다고요? 뭐가 싫어요? 예, 호갈이 국밥집입니다. 거기 아줌마 좀 바꿔요. 대금은 어떤 아줌마인데 여그 아줌마를 찾는겨? 여그 아줌마는 전화 받는 이 아줌마도 있고 저기 저 아줌마도 있는데 예. 누구 찾는데 그래? 아휴, 받아 보이소. 손님 찾는 것 같은데, 얘. 아이고, 그 아줌마 말본새 하구나. 여보세요? 나 경호 엄마예요.
아, 예. 오늘 우리 집에 좀 와줘요. 애들 문제로 상의 드릴 일이 있어서요. 그런 얘기라면 밖에서 만나는 게 어떨는지요? 제가 먼 거리 여행을 좀 했더니 몸이 안 좋아서 나갈 처지가 못 되거든요. 알겠습니다. 그럼 오시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을게요. 뭐 집에 누가 와? 국밥집 옆에 좀 오라 그랬어. 아무리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하는 처지라도 딸 가진 집에서 찾아와야 도리니까. 이젠 그 아줌마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야? 잘 보이고 말고가 어딨어. 그렇다고 네 엄마 아쉬운 소리 못하는 사람 아니야. 그래도 이제부터 교양 있게 좀 해. 아, 서울에 그 아저씨네 누나 있잖아. 뭐, 김대동 누나? 어, 마치 대갓집 마님처럼 진짜 교양 있더라. 솔직히 엄마랑 막 비교돼. 예, 나도 점잖은 손님한테는 교양 있어, 예. 솔직히 우리가 뭐 점잖은 손님은 아니었잖아. 아이, 시끄러! 너 그 옆에 오면 너 2층에 올라가 있어. 내려오지 말고. 알았어? 내려오라 그래도 안 내려와. 아, 집으로 오라. 극합니까? 애들 문제로 할 말이 있다잖아. 아이고. 가봐야지. 아들 가진 유세를 톡톡히 하네, 얘. 사돈 자리면 어려운 자리인데 집으로 불러드리고, 야. 몸이 안 좋다잖아. 설마 진숙이 몸 받아들이겠다 그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겠지, 야? 임 사장이 허락했는데 뭐 딴 말이야 하겠어? 성님도 마음을 굳히셨나 보네, 얘. 절대로 안 된다고 반대를 하시더니만. 진숙이한테는 내가 그 집 갔다고 한 말도 하지 말어. 내가 가본 다음에 얘기를 해도 할 거니까. 아유, 알았습니다. 가갖고 성님도 할 말 하고 있어. 무조건 하지만 말고. 아이고, 그래. 내 금방 다녀올게. 아이고, 댕기 어디서? 할아버지. 왜 또 왔어? 우체국 갔다 오는 길이에요. 아, 그럼 곧장 사무실로 들어가야지. 오늘 할아버지 생신이잖아요. 아, 그래? 아니, 제가 몰랐어요. 오빠, 오늘 일 마치고 우리 집에 안 올래요? 집에? 네, 할아버지 모시고 집에 같이 와요, 저녁 먹게. 다 늙어 생기면 무슨... 그래도 상은 차려야죠. 오빠, 얼까자? 아, 일 마치면 너무 늦어. 아침에 미역국 먹었는데 그거면 됐지. 무슨 상을 또 차려. 할아버지. 아, 어서 가. 자리 너무 오래 비우지 말고. 들어오세요. 아휴, 저 몸은 좀 어떠신지요? 견딜만해요. 앉으세요. 알아눕기까지 했어요? 손님 치르느냐고 힘들었나 봐요. 힘들 게 뭐 있어? 과일이나 깎아내고 차나 나르고 그것밖에 없었는데. 그동안 피로가 많이 누적됐나 보네요. 그런데 올케가 참 이상해. 왜요, 선생님? 춘천에서 누가 오기만 하면 그렇게 긴장을 하더라고. 그래요? 지난번에도 사돈 처녀하고 가게에서 일한다는 아줌마가 왔을 때만 해도 그래.